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28일 최혜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의 설득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라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여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최혜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경로서를 들었다는 추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공수처는 한 해병대 간부로부터 이 같은 증언을 확보했지만 김 사령관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사고 직후 소속사 말단 직원에게 사고 처리를 해달라는 전화를 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씨가 오늘과 내일 공연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이스라엘 인질 가족 모임은 지난해 10월 여군들이 하마스 무장대원에게 납치되는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인질 가족 모임은 하루빨리 인질을 귀환시켜야 한다며 정부에 석방 협상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를 비롯해 32도까지 오르며 전국 대부분이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해안과 수도권, 충청, 전북 등 서쪽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